이거는 교사들에게 필수적인 기능인데. 간단한 답변은 그냥 선생님께서 간단한 답변은 그냥 선생님께서 두 아이의 생명도 괜찮아요. 들어주고 전달만 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무슨 법을 해놓고 섞은 거고 근데 저는 그걸 반사하고 있다고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순간적으로 해서 영어 시간에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수행평가는 이렇게 집중이 되고 남은 애들은 좀 늦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애 두 아이가 우당탕 싸웠어. 근데 뭐 치고 말던 건 아니고 뭐 어깨에 빵 하고 뒤통수 화나서 뒤통수 치고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즉시 제가 잘 됐다 바로 녹음기 꺼내서 녹음한 겁니다. 주머니에 숨겨있는데 가만히 멍때리고 있다가 넘어질 뻔했어. 바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당황했어. 아까 그때 넘어질까봐 어느 정도로 넘어질 보여줄래 한번.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 어느 정도 넘어질 뻔했어. 두려웠어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미안해서 좀 미안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어딜 때렸어? 뒤통수를? 얼굴을 어떻게 때렸어?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얘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B는 괜찮이라고 물었다. 근데 A 입장에서는 그게 사과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근데 이게 담임 선생님이 화해를 시키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해석하고 들어주고 해석하고 들어주고 이거 맞나요? 반사는 뭔지 아시죠? 얘들이 옛날에 욕하면 반사 이거 했단 말이에요. 얘가 무슨 얘기야? 반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안을 안 했어요. 미안을 안 했어? 회복적서 그의 핵심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꼬였는가? 그거를 내가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 네가 밀었어? 어깨로 이렇게 쳤어? 어느 정도로 쳤는? 세게 쳤어? 그러니까 주먹은 아니었지만 넣었을까? 그렇게 어깨로 힘 쳤을 때 주먹이 아니어도 해석해 줄 때 저는 그렇게 받았을까? 맞아서 어깨에도 이렇게 맞았을 때 이거를 해주시면 학교 폭력 확 줄. 네. 이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 전혀 컨트롤 되지 않거나 이런 누굴 보고 커져서. 받았어? 어깨로 터친 게 아니라 때린 거라는 느낌이 드니? 해석하고 그래서 아까 저기 서서 화가 나 있었던 거야? 그 상황이었고 그 상황까지 우리가 바람 본 거야? 그리고 그 순간을 참을 수가 없었나 보네. 지금 그 흥미 이렇게 있는 거 같다? 흥미 흥미인 것이니? 그런 거 없어? 오늘 순간적으로 본 거야? 그 못 찾고 가서 때렸을 때 어땠어? 맞았을 때? 아까 어깨를 지금 어깨빵 이런 거지? 장난으로 밀은 거지? 밀었는데 너무 좋다가 화가 났다니까 어깨빵을 쳤는데 내가 화가 났네? 앞으로 화가 꽃받쳤고 그래서 서 있다가 화가 나서 못 참아서 가서 승윤이를 때린 거네. 이게 내가 순간적인
여기서 재미있는 게 방청객이 이제 배심원의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보더니 두 똑같네 이렇게.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타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마무리로 또 생활지도부장으로 위세를 좀 떨었죠. 선생님이 뭐 피도 안 나고 즉시 너희들이 화해하면 선생님이 심의위원회 안 넘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둘이 나가서 대화하고 그 결과를 나한테 알려줘야겠다. 무게 딱 잡고 정리가 됐습니다. 회복적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장점은 화해 타협, 화해하는 데는 이거 이상이 없어요. 부모님들의 애들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이 화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되긴 되는데 문제의 가장 큰 단점 언제 끝날지 몰라. 그게 아주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막 저는 어느 부모님 두 분은 제가 화해 조정을 시키는데 아침 11시에 만나서 오후 6시에 끝났어요. 7시간 그랬더니 둘이서 가해와 피해와 나중에 둘둘 바뀌었어. 가해와 피해 엄마가 피해와 엄마가 오히려 가해와 피해 엄마를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나 이 기술만큼은 좀 진짜 피부 교사로서 그 한편으로 보람이기도 하고 그 저는 한 번은 제가 교실을 이제 지나가는데 그 반 회장 아이하고 부회장인가 아주 친한 애들 똘똘한 여 같은 분이 둘이서 막 눈물 흘리고 있어. 아 무슨 일이지? 그때 지나가다 마침 시간표를 보니까 제가 두 시간이 피했다. 아 네 둘이 좀 힘들어합니다. 선생님 도와줘도 될까? 그래 둘을 영어 교과실에 데리고 가서 대화 들어주고 그러고 교과 선생님한테 허락하고 얘네들 좀 수업에 안 된 것 같고 보건실에 간다 생각하시고 허락을 주셨는데 1시간 40분